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강경애의 단편소설 소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계속되는 본회의 무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조선일보의 김일성 장군 만세 뒷얘기와 조금씩 회복 중인 연합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안락하지 않고 불편하게 이를 데 없는 잠자리로 내몰리는 현실에 격한 분노를 표시하시며 김용민닷컴의 세계적 명성의 나이트세라피 매트리스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부드러운 쿠션과 단단한 스프링은 세계 인민 모두를 꿀잠 속에 파고들게 하고 있으니 쓰는 사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후련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민심 기만의 왕초들이 가진 협잡과 사기 행위로 소비자를 혹으로 대할 때 김용민닷컴의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는 20일 동안 사용한 후에 반품 신청을 해도 100% 환불을 보장하고 있으니 자랑찬 배려는 만세의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애하는 김용민닷컴,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4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제주 4.3 사건 추념일이 일주일 지났습니다. 70년 전 제주도에서 인구의 10분의 1이 학살된 사건이 있었지만 이걸 전혀 몰랐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4.3 가해자의 후예들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했던 것이지요. 이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서 체제와 이념이 사람을 압살하는 세상을 끝장내야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벙커원 교회 설교 때 도울 김용옥 선생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했던 발언,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죠. 근데 그게 진짜 우리 힘으로 해방한 겁니까? 아니죠. 예, 그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독립도 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면은 모든 국가로부터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남북이 분열된다는 건 이건 독립일 수가 없죠. 독립이라는 건 홀로 쓰는 건데 내가 여기가 허리가 잘린 놈이 홀로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남북 통일이 되고 우리가 중국과 미국과 일본, 러시아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날이 오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근데 내가 말씀드린 건 이제 제주 4.3 사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이런 필름 보셔가지고는 억울한 감정만 생기지 그 원인을 충분히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날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뭐냐면 8월 15일 날 천황의 뭐, 이 항복선언이 나가고 8월 16일 날 우리나라 전체 관공서에 관공장이 나왔겠어요? 에? 싸그리 도망가죠? 에, 싸그리 도망가요. 경찰서든 뭐든 싸그리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8월 16일부터 텅 비어요. 에, 모든 국가체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하든 뭐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금 일제가 그렇게 치밀하게 우리나라를 걔들을 뷰로크라시라는 건 굉장히 효율적이고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싹 없어져요. 물론 총독도 있고 형식상으로는 그래서 우리 그 여운형 선생이 뭐 이렇게 교섭하고 이제 이러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치 기구라도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벌써 몇 달 전부터 일본은 패망하리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들 중에서. 근데 이광수나 뭐, 예를 들면 서정주 같은 사람도 패망하기 전날까지도 나는 생각을 못 했다. 그 미친놈들이죠. 감지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지식인으로서. 그러니까 최소한 일본이 8월쯤에 패망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고, 그것을 준비해야겠다고 한 것이 이 형안을 가진 여운형 선생님이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이미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운형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민족 지도로서 내가 보기에는 20세기 최고의 지도자인데 이승만이가 쏴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운형 선생이 건국준비위원회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준이라고 그러죠. 이 내가 보기에는 그 당시 역사에서 가장 건강한 세력이 건국준비위원회인데 이 건국준비위원회와 더불어 뭐냐면 우리나라 각 단체 이제 일본이 없어졌으니까 양심 있는 사람들이 죄수고 뭐고 다 풀려났단 말이에요. 8월 16일 날 서대문형무소가 텅 비었어요.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기 갇혀있던 사람 중에 98%가 누구였어요? 대개 좌익입니다. 소셜리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이후는 우리나라의 좌익이 쫙 깔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쉽게 이해가 되시죠? 상황을.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데 이들은 뭐냐면 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비었으니까 우선 이거를 조직하자. 그래서 인민자치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인민자치위원회라는 게 8월 말쯤이면 전국에 쫙 갈려요. 몇백 개가. 그래서 그거를 통합하는 기구가 자연스럽게 건준이 됐죠. 서울에 여운형 선생의 건준이 있고 지방에는 모든 인민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이승만과 김일성의 가장 큰 차이는 김일성은 들어오면서 야 인민자치위원회가 이미 결성이 됐다. 둘 다가 9월달이나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한 달 이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인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걸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사랑으로 들어와서 평양까지 갈 때까지 직접 안 가고 한 달 동안 각 인민자치위원회를 다 댕기면서 인사하고 제가 좀 하바롭스 왔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다 인사하면서 고시고시 그러면서 댕기면서 딱 평양에서 조만식이가 우리의 김일성 장군하고 딱 했는데 33살 먹은 놈이 딱 올라가니까 처음에 평양 사람들이 전부 놀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식 있는 자는 지식으로 힘 있는 자는 힘으로 뭐 돈 있는 자는 돈으로 하면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인민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러면서 쫙 개혁에 나가요. 개혁에 바로.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이승만이 들어오니까는 여기 한민당이 있었고 그 한민당이 인천에 들어오는 미군 배에 먼저 올라가서 거기 가서 하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지금 인민위원회에 쫙 깔렸습니다. 이 새끼들은 다 빨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민위원회라는 걸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해야 될 건 이 새끼들은 먼저 죽이는 겁니다. 송진우부터 사실은 이 한민당 무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위대한 정치 지도라는 사람들이 그 배에 올라가서 탁 그 소리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항거하다가 밀린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빨치산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제주도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제주도 그러면 저 후진 섬으로 알아요. 근데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식민지니까 여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일본 가는데. 여권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아니에요. 여기가 일본이었어요. 이게 코리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본에 배 타고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 있었어요. 제주도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람들은 식민지 시대 초기부터 여기서 탄압하고 이러니까 전부 규슈나 이런 데로 전부 나갔는데 그 규슈라는 게 뭐예요? 그 당시는 일본에 이미 노동조합이니 이런 게 다 결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는 굉장히 좌익운동이 빨랐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주도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개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제일교포 여러분들 저 일본에 가보시면 제일교포 중에서 제주도 출신이 제일 많아요. 김정은이 엄마가 누구게? 고영희가 제주도 사람이에요. 예? 지금 김정은이도 앞으로 이게 통일이 되고 뭐가 되면은 제주도에다 기념관을 만들 거예요, 자기 엄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가장 개화된 사람들이니까 딱 8.15가 되자마자 제주도는 어떻게 됐어요? 좌익들이 딱 장악해가지고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건준하고 유기적으로 저기 하면서 더군다나 섬으로 딱 돼 있으니까 중앙에서 뭐 해도 안 맥혀져 이 사람들은. 정말 가장 세게 조직화되고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확고한 사람들이 제주도에 꽉 차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역사를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안 되거든. 여기 니들 건준 해체해라. 왜 우리가 인민자치위원회 우리 자치위원회인데 이걸 해체하냐. 저항을 하니까는 결국은 서북청년단이라는 걸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그것에 서북청년단과 더불어 이 여수 순천에 군대를 그때는 조선경비대라는 거지만 그걸 보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항명한 상관이 여러분들이 유명한 그 여순반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사실 여순반란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의로운 사람들이 우리 죽이러 갈 수 없다. 그래서 항명한 거예요. 하여튼 항명한 건데 그것의 주역 노릇을 했던 사람이 박정희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 동료들을 팔아먹고 산 놈이 박정희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서북 청년단을 이쪽에서 안 되니까 서북 청년단을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서북 청년단의 본거지가 어디였냐.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서북 청년단의 괴수요. 이 기독교가 우리 민족이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냐는 거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 이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이거를. 내가 아까 그거 보면서 내가 열불이 다시 난 거야 내가 지금. 예. 이런 역사들을 알아야 한다. 왜 서북청년단이 영락교회냐? 1945년 9월에는 이미 원산하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평양에 나타났고 그러고 나서 김일성이가 장악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놀랍죠. 바로 1946년 봄부터 토지개혁에 착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건 꿈도 못 꿀 때 이미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뭐냐면 모든 경자유전의 법칙에서 사실은 정도전이가 조선을 만들면서 하고자 했던 그 토지개혁을 그때 정도전이는 좌절됐어요. 조준 이런 사람들 하고 있지만 그 경자유전의 법칙이라 가는 사람이 그 자기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그 전체 농토를 국가에서 몰수해서 분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해보면 평균 1가오당 15마지기 정도를 다 분배받아요. 이거는 진짜 복음이 아닙니까 이게? 그 당시? 네? 가스펠이 따로 있어요.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는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30정부 이상이면 대지지고 그 모두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뺏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분통 원통 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대로 있으면은 이게 엄청난 저항 세력이 될 텐데 이게 전 국민에게 골고루 땅을 나눠주니까 기존의 부자들 망나니들이죠. 기존의 부자들 대의 감각이 없던 사람들은
야,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냐.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 조상, 이거 대대로 우리 땅이었는데 이걸 다 뺏어가지고, 어? 반발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38선이 열려있었거든. 가라. 빠져라 이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불평분자들은 그래서 다 남한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주 손쉽게 처리가 되죠. 이건 다 빠져나가고 남한에서 그들이 집결하는 데가 어디예요? 영락교회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미국에서도 교회가 잘 되는 게 그냥 보따리 싸들고 이민 오면 다 그냥 교회 근거를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 영락교회에 얼마나 열렬한 반공주의자들만 모였겠냐고. 근데 제주도에 빨갱이 새끼들이 전부 드글거려가지고 또 저기 한다.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강 우리 역사의 슬픈 이야기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그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러 가지 물론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부산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 지하철 중앙역으로부터 5분 거리에 있는 부산 영화체험박물관에서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북콘서트로 함께할 텐데요. 책 판매와 사인회를 겸합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이번 주 일요일에는 아주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풍류신학으로 신학사의 한 획을 그은 유동식 연세대 명예교수의 어쩌면 생애 마지막 강연이 있을 텐데요. 제자 도울 선생과의 토크로 함께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도울 선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동식 교수님께서는 1922년 황해도 남천에서 출생해 연희전문학교, 감리교 신학교, 스위스 에큐메니컬 인스티튜트, 동경대학에서 수학하시고 일본 국학원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다. 연세대 신과대학 교수로서 평생 봉직하셨는데 안병무 선생님과 동갑인 사계의 마지막 대가를 직접 뵙는 것은 특별한 의미일 것이다. 오는 일요일 벙커원 교회에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유동식 선생은 말씀하신다. 내 관심은 언제나 한국인의 영성인 풍류도와 성서에 꽂힌 요한복음에 쏠려왔다. 풍류도는 한국인의 궁극적 관심의 원형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의 논의와 성서나 문화해석의 바닥에는 풍류도가 깔려있다. 다원계시와 그리스도, 요한복음의 위치와 성격, 하나님의 우주창조와 우주의 결집체인 인간, 야곱의 우물과 단군의 우물, 성령으로 난 사람의 풍류, 생명과 사랑의 죽음, 십자가와 복음 원리, 부활과 삼태극 등등의 다양하고 진지하고 재미있는 주제가 설파될 것이다. 네, 이런 메시지입니다. 4월 15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네, 서울 지하철 2호선, 5호선이 닿는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벙커원이 보입니다. 당일에 오시면 도울 선생의 책 도마복음 해설서 1, 2, 3권 한 지씩 총 70지를 한정 판매합니다. 도울 선생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많이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뉴스 간장으로 이어갑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시내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 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마테차까지. 즐거운 소식만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당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뉴스 간장. 오늘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삼성증권에 유리 없는 최악의 배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주식 배당금 1,000원 대신 주식 1,000주를 배당한 것입니다. 삼성증권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원자를 주자로 입력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었는지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동연 부총리와 진행자 이범 교육평론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경제사령탑으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뭐 그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이 생겼고요. 네. 저희가 볼 적에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이번에 그 노정되어 왔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정 증권사가 그 허술한 내부 시스템. 네. 이게 이제 그 배당을 하면서 이제 잘못 입고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허술한 그렇죠. 내부 네. 시스템을 점검을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도적으로 조금 전문 용어입니다만 무차입 공매도는 지금 금지하게 돼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제도 점검도 좀 해야 되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예. 세 번째는 지금 저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권사 직원들이 그 자기에게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파는 그런 도덕적 행위가 나타나서 그렇죠. 예. 그 아주 그 분노를 자아낸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예. 측면에서 이번에 그 금융위원회나 이 금융감독 당국에서 예. 확실하게 점검과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 일어난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예. 주셨어요. 예, 사실 예. 여기 대해서 이제 여러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부터 네.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네, 있었던 네. 것인데 이게 네. 실제로 가능하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진 셈인데요. 네. 경제사령탑으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정부의 조사가 진행될 텐데 사실 네, 네. 무차입 공매도가 과거에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핵심적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속시원한 어떤 그 조사와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까요? 예, 확실하게 이번에 그 금융당국 통해서 조사를 하고 과거 사례라든지 또 이번 사례를 거울 삼아서 예. 또 혹시 다른 증권사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이 회사의 이 증권사의 그 내부 점검 시스템뿐만 아니라 예.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있다면은 그 하도록 분명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제 공매도 자체를 아예 금지하자 뭐 이런 청원에 네. 무려 16만 명이 이제 서명을 하는 예. 사흘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예. 이제 청원이 예. 올라오고 있는데요. 공매도 네.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매도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컨대 그 예탁결제원이나 이 증권금융과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서 이제 빚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게 이제 차입 공매도고요. 예. 또 반대로 이제 그 증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먼저 이렇게 그 팔 수 있게 하는 이 무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불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나타난 이 사건으로 그 실질적으로 이 무차입 공매도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죠. 예. 또 네, 이와 같은 사례가 그 또 있었는지 또는 그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예. 등등으로 해가지고 해서 분명한 대책과 이 확실한 점검을 통해서 그 제대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하게 이번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해경궁 김씨 논란으로 경기도가 뜨겁습니다. 아이디 08_HKKIM 이 계정을 사용하는 SNS 이용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전해철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선거판이 똥물이 됐다. 이런 글을 포함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는데요. 결국 전해철 예비후보는 논란을 일으킨 이 SNS 이용자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전해철 후보 측 지지자 사이에서는 아이디 08_HKKIM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부인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측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벌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해철 예비후보는 그 계정이 이재명 후보 아내의 계정이냐 아니냐는 본질이 아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패륜적인 표현을 사용해 고발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전해철 예비후보와 진행자 김현정 앵커의 대담 들어보시죠. 근데 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뭐 전해철 의원을 이렇게 대놓고 막말했던, 비방했던 이용자인데 그 이용자가 진짜 이재명 시장 아내 김혜경 씨라면 그렇게 대놓고 HK 김, 그러니까 혜경 김이 연상되는 이니셜로 아이디를 만들었을까요?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하면 아닐 것 같긴 한데. 그 계정이 이재명 후보 아내 계정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예.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명이 털고 가자.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예. 옳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아무튼 논란의 종식을 하기 위한 거지 제가 특별하게 그 대상자나 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확증이 있거나 라고 해서 제가 고발한 것은 전혀 아니다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시장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건 아내 계정이 아니다. 우리 아내는 SNS를 안 한다. 인신공격을 멈춰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한 상태지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면 함께 공동조사 의뢰를 했었으면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밝혀지는 게 네. 서로이 나았던 거죠. 그리고 그 계정의 주인을 밝혀서 그 계정의 주인이 왜 이런 댓글을 쓰고 선거 과정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경위를 예. 밝히고 필요하면 사법 조치를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해철 의원도 그 예. 계정이 그럼 이재명 시장 부인 거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워낙 폐륜적인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야당이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외국 출장 당시 동행한 여성이 정규 비서진이 아닌 인턴 신분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이 국회의 인턴 제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하경 의원은 인턴도 고유 업무가 있다. 필요하다면 해외 출장도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과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대담 들어보시죠. 국회 인턴 제도는 기존의 인턴들하고 다릅니다. 이번에 이제 개혁을 하는데요. 네네. 기존에는 직원이 부족하니까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인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상식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을 함께 한 겁니다. 비서로서. 음흠. 신분만 인턴이지 장기 근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턴으로 있다가 뭐 7급도 올라가고 예를 들면 6급도 올라가고 차례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업무가 기관이 방대하기 때문에 음흠. 인턴도 다 자기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예예. 예. 그 고유 업무에 따라서 필요하면 해외 출장을 함께 간 거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정책 개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비서를 대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관련 담당 비서관이나 보좌관을 데려가야지 대졸, 갑 졸업한 그 인턴 여직원을 데려가고 이러는 게 과연 이게 적당한 것이냐 바로 이 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야당은. 제가 듣기에는 그 국회의원실에서 다 담당 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예. 예. 해당 업무가. 네네. 제가 그 인턴의 경우는 그 해당 업무의 담당자라고 들었습니다. 어, 해당 업무 담당자다 인턴이. 예. 해당 업무 담당자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김기식 의원을 위한 의전용이라고 하는 보고 내용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네네. 공적 업무가 아닌 것을 방증하는 자료 아니냐. 야당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실제 그 보고서를 받아보시면 전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행사 참여했고 다 나올 겁니다. 네네. 왜 그것이 의전용이겠습니까? 그래요. 의전용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혹시 아니, 공적 업무를 했으면 의전용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한미연구소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 그리고 북한 문제를 주로 연구해왔습니다. 2006년 설립된 한미연구소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매년 20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왔는데요. 정부가 한미연구소 예산 지원을 오는 6월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야당과 보수 언론은 한미연구소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한미연구소 로버트 갈루치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한미연구소 구제회 소장의 교체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부당한 개입이어서 거부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에 오마이뉴스 정치선임 기자를 역임한 장윤선 기자가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윤선 기자는 2006년부터 한미연구소 내부에 적폐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미연구소의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2014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당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미연구소의 예산 집행 항목을 요구했습니다. 한미연구소의 감독기관인 대외경제연구원에 예산 결산을 요구한 것인데요. 하지만 대외경제연구원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며 부실한 내용에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은 정말 신기해요. 한미연구소와 관련된 예산을 여야 합의로 깎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장윤선 기자는 유력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존스홉킨스 대학의 비스팅 스칼라 즉 방문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돌아온 뒤 일종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갔다 와서 여기서 예산을 이게 뭐 불투명한 거 아니냐 이거 투명하게 집행해라라고 하면 아 그거 좀 주지 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이제 2014년에 김기식 의원이 이거를 5억을 깎은 거예요. 예. 깎은 걸 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 뭘 주지 그걸 깎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됐던 것이죠. 또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한미연구소의 깜깜이 예산 집행 문제를 적극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 역시 한미연구소의 개혁을 강력히 주장해왔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관리감독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선경룡 이사장은 한미연구소가 국회의 제도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최종적으로 지원 중단으로 결론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현장 점검과 개혁
개혁 방안을 검토한 뒤 한미연구소 구재회 소장의 교체를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곳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로 돌려도 가마솥에서 막자 올린 보쌈 같은 맛. 네, 만 원도 안 드는 돈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착한 보쌈이 그런데요. 착한 보쌈을 만드는 주식회사 토담 이정희 대표는 사람들 먹는 것으로 장난치지 않는다. 이걸 소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믿고 고르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쌈. 네, 김용민.com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com의 착한 보쌈. 네. 강추합니다. 이제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증권발 쇼크. 정말 많은 이슈를 담고 있더군요. 자, 일단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이거 뭐 큰 음모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 과실입니까? 큰 음모가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쪽에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음모도 있죠. 여기를 감독하는 곳이 금융감독원이거든요. 예, 예. 금융감독원에 지금 김기식 원장이 새로 취임을 했죠. 예. 그리고 이 사태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금감원장한테 물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금감원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일부 음모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삼성증권 망가지는 걸 감수하고 이 책임을 김기식 원장한테 물어서 낙마시키려 한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동의하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제 상식에서는 일단 실수로 보여지는데 단순한 실수보다도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가 숨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이틀 동안 이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이틀 동안이냐면 제가 하루에 하려고 했더니 분량이 도저히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경제부에서 증권기자를 나름 오래 했기 때문에 환전수전 좀 겪어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번 사고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뭐 어처구니 없다는 느낌을 넘어서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 사실 근데 이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경제기자로서 이런 분야 브리핑을 드리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보니까 분량이 넘치는 이유도 그건데요. 설명의 상당 부분이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이면 너무 쉽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야기들이에요. 예. 그런데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이면 정말 난생 처음 듣는 생소한 이야기거든요. 예. 이럴 때 제 원칙은 전혀 모르는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제를 어쩔 수 없이 이틀에 걸쳐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사건의 개괄적인 개요를 소개해드릴 거고요. 내일은 공매도라고 불리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오늘 건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뻔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드리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아, 나는 왜 이런 것도 몰랐지? 라고 절대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이제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 사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판다는 건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주식이라는 실물을 사고 파는 겁니다. 김용민 PD님도 주식회사 여사여풍의 최대 주주신 거죠. 그러면 여사여풍의 주식이라는 실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회사를 설립할 때 돈을 내면 그걸 이제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여사여풍도 김용민 PD님이 자본금 얼마를 내고 회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럴 때 주식이라는 종이 쪼가리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이 쪼가리는 주주들이 회사를 세울 때 자본금으로 얼마를 냈다라는 걸 입증하는 문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쪼가리에 보면 주식회사 여사여풍이라고 회사 이름이 적혀 있고요. 한자로 보통 숫자를 적어요. 보통 금 5천원 정 혹은 금 500원 정 이렇게 그 종이 쪼가리에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아래에 보면 본 증권은 당 회사의 정관에 의해 주식회사 여사여풍의 주주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그리고 회사 도장이 쾅 찍혀 있죠. 그런데 여사여풍의 최대 주주이신 김용민 PD님께서는 여사여풍의 주식 종이 쪼가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이게 없으신 겁니다. 예. 분명히 내가 여사여풍의 최대 주주인데 지금 이완변지가 설명한 그 주식 쪼가리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는 이런 종이 쪼가리를 만들어서 주주들이 낸 돈만큼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그 종이 쪼가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진문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식 거래라는 게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역사가 오래된 회사는 다 이런 종이 쪼가리 주식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실제로 이 종이 쪼가리를 주고받으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요즘은 다 모바일로 주식 거래를 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주주가 바뀌는데 거래할 때마다 껀껀이 이 종이를 주고받으면 말도 안 되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종이 쪼가리를 전부 다 국가가 공인한 기관의 창고에다가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공인기관이 보증을 해줘요. 야, 내가 보증할게.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여사여풍의 주식거래는 맘 놓고 해. 내가 실물을 다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언제든지 너희들이 장부상 온라인으로만 거래를 한 다음에 실제로 그 종이 쪼가리를 보길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와. 내줄 테니까.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 기관이 어디냐면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 예, 진짜 그 주식 종이 쪼가리가 맡겨져 있어요. 오래된 회사 주식들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주식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도 떼가고 거래세도 떼고 뭐 거래를 할 때마다 각종 돈을 조금씩 떼가는데 그 떼가는 돈 중에 예탁 수수료라는 것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우리 대신 잘 보관해주고 보증해준 대가로 거래를 할 때마다 예탁결제원에게도 주주들이 돈을 조금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 김용민 PD님의 여사여풍은 왜 실물 주식이 없느냐? 이유가 이렇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새로 생기는 주식회사가 무지하게 많은데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주식회사가 생길 텐데 이 회사 주식을 다 종이로 만들어서 다 예탁결제원으로 들고 가서 다 맡기고 수수료 내고 이러는 게 너무 낭비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생기는 회사들은 주식을 종이 쪼가리로 발행하는 걸 생략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대신 서류상으로 이 회사가 이만큼 주식을 찍을게요 라고 예탁결제원에 말로 신고를 하면요. 예탁결제원에서는 검증을 한 다음에 예, 이 회사는 주식을 그만큼 찍어낸 것으로 치고 우리가 보증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주식을 정식으로 몇 주 찍었어요 라고 보증을 해줍니다. 만약에 김용민 PD님께서 자본금 5천만 원짜리 주식회사 여사여풍을 만들었다면 예탁결제원에 우리는 5천 원짜리 주식을 1만 주 찍었어요 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탁원에서는 그걸 확인한 다음에 네, 우리가 보증합니다. 여사여풍 주식 5천 원짜리 1만 장이 공식적으로 존재해요 라고 승인을 하는 거죠. 이제 요까지 들으셔도 김용민 PD님께서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나는 주식을 찍은 적도 없지만 예탁원에 뭐 신고한 기억도 없는데 이제 요거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 그렇고요. 상장 기업들은 다 정식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들은 이제 허공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도록 법무사들이 회사 설립 신고를 할 때 다 도움을 주죠.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친 삼성증권이라는 회사도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예탁결제원에 지금 신고가 되어 있냐면 우리는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을 8,930만 주를 찍었어요.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 원 곱하기 8,930만 주 하면 회사 자본금이 얼추 4,400억이 좀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4,400억 원을 내고 회사를 세웠고 그걸 입증하는 문서로 5천 원짜리 주식 8,930만 주가 현실 세계에서 존재를 한다는 거죠. 아마 이 주식이 예탁결제원 창고 어딘가에 실물로 존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거래될 수 있는 삼성증권 주식은 당연히 8,930만 주를 넘기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발행된 주식이 8,930만 주니까요. 예탁원에 보관된 주식도 8,930만 주니까요. 요걸 일단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이해하셔야 하는 게 배당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식회사들이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걸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 나눠주는 건 아니고 회사 이익금 중에 일부를 주주들에게 주는데 이걸 배당이라고 해요. 보통 1년에 한 번 배당을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얼마를 줄지를 결정하고 주주들에게 승인을 받죠. 삼성증권은 3월 21일인가에 주주총회가 있었고요. 이때 배당이 결정됐습니다. 주주님들께 올해에는 한 주식당 1,000원씩 드릴게요. 배당합니다. 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배당치고는 상당히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으면 올해에는 배당금 1,000원을 받게 돼요. 10주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10,0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요 배당금이 보통 언제 들어오냐면 4월쯤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3월에 주주총회를 열고요. 배당금을 공식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4월 안에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입고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배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전산이 발달을 해서 배당받을 주주들이 누구인지 다 전산을 통해서 회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4월쯤에 일괄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쫙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4월 어느 날 내가 거래하는 주식 계좌를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배당금이 갑자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건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배당을 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안 주면 못 받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지식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번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삼성증권이라는 주식회사는 현재 8,930만 주가 발행이 된 상태고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당 1,000원씩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증권이 올해 배당으로 쓰는 돈은 8,930만 주 곱하기 1,000원, 그래서 한 893억 원 정도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증권이 이 893억 원을 주주들에게 일괄적으로 쫙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증권은 모든 주주들에게 주당 1,000원씩 뿌렸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주주들에게는 다 주당 1,000원씩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 회사 주요 주주 중에 우리 사주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사주는 아시다시피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준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증권 직원들이 소유한 주식입니다. 이 우리 사주가 몇 주였냐면 283만 주였는데요. 이건 이제 전체 8,930만 주 중에 한 3%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은 우리 사주 뺀 나머지 97% 주식에게는 정상적으로 주당 1,000원씩을 잘 줬는데 유독 이 3%에 해당하는 우리 사주에게만 배당으로 주당 1,000원을 준 게 아니고요. 주당 1,000주씩을 배당을 해준 겁니다.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배당이라는 건 돈으로 줍니다. 주당 몇천원, 몇백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요. 주식 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을 돈이 아니라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배당으로 돈이 아니라 주식을 주려면 회사가 나눠줄 주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없는 주식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회사가 주식으로 배당을 하겠다고 정하면 당연히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주식을 새로 찍자. 그리고 그 찍은 주식으로 배당을 주자라고 정식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새로 주식을 얼마 찍는다라는 사실을 예탁결제원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탁결제원이 아 삼성증권이 새로 주식을 얼마 찍었고 그걸 우리한테 확인을 받았고 그러면 우리가 보증을 할 테니까 새로 찍은 주식을 고객들이 안심하고 사고 파셔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은 이런 절차를 완전히 생략하고요. 그냥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와르르 주식을 배당해버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일단 스텝이 꼬인 거죠. 게다가 삼성증권이 이번에 우리 사주한테 배당으로 줬다는 주식의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그 현금으로 배당을 줬다면 주당 1,000원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고가 터질 무렵에 삼성증권 주가가 한 4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4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 사면 1,000원의 배당을 받는 겁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한 2.5% 정도 돼요. 제가 아까 이 배당이 꽤 많은 액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요즘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은 회사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배당을 많이 주면 상당히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라고 인정을 해줘요. 예. 그런데 삼성증권은 원금의 2.5%나 배당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주당 1,000원 주기로 한 배당은 상당히 고배당이었던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삼성증권이 노동자들에게 준 배당은 주식 배당이었고요. 얼마를 줬느냐. 주당 1,000원을 준 게 아니고 1,000주를 줬단 말입니다. 주식으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4만 원짜리 주식 한 주 가지고 있으면 4만 원짜리 주식 1,000주를 배당으로 받은 겁니다. 숫자로 따지면 내가 4만 원을 투자하면 갑자기 내 계좌에 4천만 원어치 주식이 배당으로 들어온 셈이에요. 이게 갑자기 로또를 맞은 겁니다. 로또를. 4만 원 투자했더니 1,000원을 줘도 이게 고배당이라고 할 판인데 4만 원을 투자했더니 4천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요? 예. 우리 사주 같은 경우는 그 직원들 직급별로 다 조금씩 다르게 분배돼 있지만 보통 뭐 노동자 한 명당 1,000만 원어치 갖고 있는 분도 있고 2,000만 원어치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많게는 억대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날 자기 증권 계좌에 얼마가 꽂힌 거냐면 1,000억 원어치 삼성증권 주식이 들어온 거예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날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에만 새로 배당한 주식 숫자가 무려 28억 3천 주였고요. 삼성증권 전체 주식이 9천만 주가 안 되는데 하루 만에 28억 주가 뿌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 28억 주의 가치가 무려 112조 원이나 됐습니다. 아니, 삼성증권이 하루에 112조 원을 무슨 수로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중위 쪼가리를 삼성증권이 멋대로 찍어낸 다음에 예탁원 승인도 없이 이걸 우리 사주에 쫙 뿌려버린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로또 대박을 맞은 회사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 회사의 직원들은 우리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매일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주가가 얼마인지 계좌를 잘 안 들여다보죠. 그렇죠. 그런데 삼성증권은 증권사입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매일 주식 계좌를 들여다봐요. 그런데 이날 갑자기 내 계좌에 삼성증권 주식이 무더기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한 4천만 원어치 갖고 있던 사람은 갑자기 자기 계좌에 400억 원어치 주식이 꽂힌 겁니다. 이러면 네, 황당하죠. 이러면 보통이라면 굉장히 놀라서 이거 뭐가 잘못됐다. 직감을 하고 위에 보고를 해야죠.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회사 주식이니까요.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뭐 속된 표현으로 눈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갑자기 계좌에 수백억 원어치 주식이 들어오니까 야, 일단 팔아서 현금화 시키고 보자 하고 주식을 왕창 팔아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선수들인데 자기가 이 정당하게 얻은 지분이나 소득이 아님을 분명히 알 텐데 팔고 보자? 아니,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 심리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정도 갖고 있었는데 4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으면 아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보고를 할 수 있는 이성이 생기는데 4천만 원 정도 주식이 있는데 계좌에 400억 원이 꽂혔어요. 이러면 야 이게 사람이 갑자기 눈이 돌아가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내 계좌에 막 수십억, 수백억이 꽂히면은요. 그런데 당연히 정상적으로 김용민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대로 보고를 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일반 직원들이 내 주식 계좌에 수십, 수백, 수천억이 꽂히면
이렇게 눈이 확 돌아가 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막 주식을 팔아버린 겁니다, 이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삼성증권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막 쏟아지는 겁니다. 대략 이날 한 501만 주, 돈으로 따지면 2천억 원어치 주식 매도가 쏟아진 거고요. 이 2천억 원어치를 이제 삼성증권 직원들이 중간에 가져가 버리는 모양이 돼버린 거죠. 그 어떻게 뭐 나중에 다 토해내는 거죠? 그럼요. 이미 지금 삼성증권이 토해내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그냥 토해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책임을 물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분들은 순간 조금 그 흥분하시는 바람에 큰 실수를 저지르신 거죠. 순간적으로 아마 굉장히 강력한 징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삼성증권의 설명이 이래요. 실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당 1,000원을 배당으로 주려고 했는데 실무자가 손가락을 잘못 눌려가지고 1,000원 대신 1,000주를 찍는 바람에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저는 요 단계만큼은 이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수가 아니라면 삼성증권이 이 미친 짓을 할 동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뭐 금감원장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건 조금 무리한 발상 같고요. 비자금을 내 만들려고 했다면 뭔가 은밀한 방법을 써야지 이 112조짜리 어마어마한 범죄를 왜 우리 사주에 뿌렸겠습니까? 금방 들통이 날 텐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이 일이 벌어진 직접적인 이유만 딱 놓고 보면 아마 실수가 맞을 것이다. 아까 제 추정이에요. 예. 그리고 삼성증권이 이제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 주 이상 팔린 거 일단 뭐 회사 돈 어떻게 해서 다 회수를 했고 그 일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한테 뭐 배상을 하겠다 지금 이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이 사태를 왜 유령 주식 사태라고 부르시는지 이해가 좀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의 기본적인 문제는 원래 주식을 새로 찍으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정식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탁원에 새로 얼마나 주식을 찍는다 통보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통보에 딱 맞게 그 양만큼 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은 이런 일절 과정 없이 손가락 실수 하나만으로 8,930만 주 가진 회사가 그 30배에 이르는 23억 주를 무작위로 뿌렸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예탁원에 보고도 안 했어요. 실제로 주식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우리 사주 계좌로 23억 주가 흘러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손가락 실수를 해도요. 정식으로 주식이 발행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손가락 실수를 했더니 없던 주식 23억 주가 그냥 실제로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미스터리죠. 그리고 일부 직원들이 그걸 시장에 팔려고 내놓았더니 또 팔려요. 실체가 있는 주식처럼요. 이러니까 이게 황당한 유령 주식 사태가 돼버린 겁니다. 뭐 언론이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 중에 이제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들어요. 아까 김용민 PD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갑자기 자기 계좌에 수백억 원어치 주식이 들어오면 아니 조치를 취해야지. 증권사 직원이라는 자들이 그게 눈이 돌아가서 책가닥 팔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지금까지 이제 나온 문제점들이고요. 이까지 이제 제가 대충 사건의 기여를 정리해 봤는데 사실 이 사건에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라는 한국 증시 특유의 제도적인 문제점입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본질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공매도에 관한 문제일 거고요. 지금 청와대에 빗발치는 청원이 이어지는 것도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분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김기식 금감원장도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 실수로 치부하지 않겠다. 금융시장 전반에 관한 문제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하여튼 제일 중요한 쟁점은 이 공매도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 다루기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이 사태의 또 다른 본질인 공매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이어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이 사태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도 이어지는 삼성증권 쇼크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원배 기자님과 함께하는 부산 공개 방송 이번 주 토요일 낮 2시 부산 영화 체험 박물관 부산 지하철 중앙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부산 영화 체험 박물관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유료 입장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장은 무료 퇴장 때는 책을 두 권 사야
폐장이 가능한. 아니, 뭐 하여튼 제 입장에서 책을 사주시건 안 사주시건 많이 모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사람분들 많이 뵙고 뭐 이렇게 도란도란 즐겁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뭐 제가 농담으로 한 이야기인데 2시에 맞춰 오시면은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전에 와서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한 1시쯤 오셔서 그때부터 사인회를 하시죠. 네, 저희도 1시 이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예, 네. 그 곱살이 끼어서 김용민이도 그 책을 좀 팔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제 책 보수를 지켜라 이걸 읽어봤는데 아, 뭐 1년 전에 나왔지만 지금도 너무 잘쓴 책이죠. 너무나 훌륭한 책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 어떻게 신이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아니, 책입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그 김프로쇼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기한 건 그게 아니고 신이 김용민 PD님께 그런 대단한 재능을 주신 건 그럴 수 있는데 거기다 놀라운 성실성까지 더했다는 게 더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부모께서는 다 주셨는데 몸매는 안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아이고 하여간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부산 지하철 중앙역에서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가 MB의 회사다 이렇게 명시했는데요. 큰 재산을 인정받게 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MB의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716번 이명박입니다. 검찰이 저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동부구치소로 자꾸 찾아와 귀찮게 굴어서 만나주지 않았더니 그냥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저를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됐습니다. 정치 보복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아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님.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신다면 감방에
계속 계시면 됩니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대학생 시절 학생 운동으로 투옥된 경험이 있잖아요. 왕년의 경험을 살려서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수감 생활을 해주세요. 네, 불학지였다는 소문이 있는 거 모르냐고요. 그래서 불학지였던 거 인정하면 풀어줄 거냐고요. 아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구치소 미담 하나쯤은 만드셔야지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훈훈한 미담이 공개되고 난 뒤에 구치소에서 풀려났지요. 네,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한 게 다 이명박 전 대통령님 덕분인 거 모르냐고요. 이건희 회장의 특별 사면을 대가로 삼성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로비를 한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 못 봤냐고요. 아이고, 그러게 이건희 회장을 왜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동거래를 함부로 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돈도 많은 분들끼리 동거래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도내신 716번에게 가수 정연 씨가 부른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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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드릴게요. 사람보다 돈이냐 돈보다 사람이냐 사람 팔자 시간 문제 갈시릴 마오 도나 도나 돌아라 돌아라 빙글빙글 뱅글뱅글 돌아라 돈이 뭔데 사람들은 돈 때문에 아웅다웅 돈 놓고 돈 먹는 세상 인생은 복질복 돈이란 있다가도 없는 것이 아니더냐 돈 좀 있다 의시되면 갈세를 마고 세상살이 돈으로만 다 되는 건 아니잖아 돈아 돈아 어디 있나 나도 한번 잡아보자 호박같이 둥근 세상 동글동글 살아보세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미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이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사라진 20분, 사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 그날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4월 12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나고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서울 기온은 10도, 대전 6도, 광주 6도, 대구 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0도, 춘천 21도, 전주 23도, 부산은 19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인데요. 내일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며칠 쌀쌀하더니 오늘은 좀 날씨가 포근해졌네요. 예, 예. 며칠 전에 뉴스를 봤어요. 예. 충청북도 증평에서 오녀가 함께 저 세상으로 떠난 사건이었죠. 예. 뉴스를 보니까 10만 일을 하던 남편이 세상을 버리고 나서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 5개월 치 35만 7천 원이 없었고, 그리고 가스비 6개월 치 9만 원이라 그러네요. 그게 없어서 세상을 떠나기로 작정하신 모양인데, 두 달이 지나서야 발견이 됐다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네, 몇 년 전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뉴스에 보도되지 않아도 적지 않을 텐데, 우리 사회에 이렇게 힘겹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많으면 몇십만 원, 적으면 몇만 원이 없어서, 네, 목숨을 끊어야 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떠올린 작품이 이 강경의 소금입니다. 오래전에 작가 강경의 인간 문제는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강경의 선생은 3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리얼리즘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정말 그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고통스러운 삶을 정말 섬세하게 그려낸 작가로 손꼽히죠. 본인 자신도 그 머슴 출신의 농민의 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흔히 식민지 시대 때는 문학자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곤 했는데요. 예. 우리 강경애 선생은 뭐 유학도 제대로 못 가고 학교도 중간에 그만두고 만주로 가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다가 38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버립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예. 그래서 인간 문제뿐만 아니고 뭐 소금, 그리고 지하촌, 원고료 200원 등등 정말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를 잘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소금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배경이 만주입니다. 식민지 시대 때 한반도에서 살 곳이 없어서 다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고향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만주가나 시베리아가나 아니면 일본이거나 그랬습니다. 예. 낯선 곳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중국으로 간 사람들이 특히 많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은 또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첫째는 중국 지주에게 착취를 당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물질적 착취뿐만 아니고 여성의 경우에 성적 착취까지도 감당해야 했죠. 예. 이 소설에서 황둥이라는 중국인 지주가 등장하는데 황둥이라는 지주에게 이 소설의 주인공인 봉염 엄마도 그런 순환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지주뿐만 아니고 마적단이나 뭐 자경단이나 또는 뭐 보이대니 하는 그런 온갖 비적들에게도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최하층 사람들의 이 삶의 고통들에 공감하는 세력이 이 소설에서는 공산당이라고 그러는데 사회주의 세력들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뭐 비판 충분히 가능하지만 식민지 시대 역사적 감각으로 보면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대단히 저항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은
동정을 보여줬고요. 이 소설에서 역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봉영 엄마는 그런 그 와중에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거기다가 이 중국인 지주인 팡둥의 여식까지 낳습니다. 살기가 너무너무 힘겨우니까 남의 집 젖어미로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 젖어미라면 젖을 먹여주는 유모죠. 이 유모로 들어가서 온갖 또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소금을 밀수하는 일에 가담합니다. 조선에서 싼 값으로 소금을 들여와서 만주 지역에서 팔면은 이문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 힘겨운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공산당과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각성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934년에 발표된 이 소설을 보면서 한 여성이 혼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강렬하게 제 눈길을 숨버기게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중국인 지주에게 쫓겨나서 중국인 그 지주의 자식을 남의 집 헛간에서 낳습니다. 정말 굶주리면서 비가 새는 그 헛간에서 아이를 낳는 그 풍경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팥뿌리를 으덕으덕 씹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국문학사의 아주 그 눈물겨운 장면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예. 주인집에서 깨어 부산하게 구는 소리를 그는 들으며 밥을 하는가 밥을 좀 주려나 좀 주겠지 하였다. 그리고 미역국 생각이 또 일어나며 김이 어린 미역국이 눈앞에 자꾸 얼음거려 보인다. 따라서 배는 점점 더 고파왔다. 이제 몇 시간만 더 이 모양으로 굶었다가는 그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이런 생각에 겁이 펄쩍 났다. 무엇을 좀 먹어야 할 터인데 그는 눈을 뜨고 사면을 휘돌아 보았다. 아직도 헛간은 컴컴하다. 컴컴한 저편 구석으로 약간씩 보이는 팥뿌리. 그는 어제 저녁에 주인 옆편네가 오늘 장에 내다 팔 파를 헛간에 옮겨 쌌던 생각을 하며 옳다. 아무거라도 좀 먹으면 정신이 들겠지 하고 얼른 몸을 섞어 팥뿌리를 뽑았다. 그러나 주인이 나오는 듯하여 그는 몇 번이나 뽑은 팔을 입에 대다가도 감추곤 하였다. 마침내 그는 팔을 입속에 넣었다. 그리고 우쩍 씹었다. 그때 이가 시끔하며 딱 맞질린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침이 턱 밑으로 흘러내릴 때에야 그는 얼른 손으로 침을 몰아넣으며 이 침이라도 목구멍으로 삼켜야 그가 살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팔을 입에 넣고 이번엔 씹지도 않고 혀끝으로 우물우물하여 목으로 넘겼다. 넘어가는 파는 왜 그리도 차며 뻣뻣한지 그의 목구멍은 찢어지는 듯 눈물이 쑥 삐어졌다. 파를 먹고도 사는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헛간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네, 이런 장면입니다. 아이를 해산하고 나서 아직 그 핏물도 다 씻지 않은 상태에서 허기진 배를 달래려고 헛간에 놓여있는 파를 씹어 삼키는 장면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예. 네. 이게 뭐 34년 시점이니까 이렇지만은 요즘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워졌는데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얼마 안 되는 집세가 없어서 가스비가 없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 사회 풍요와 대비돼서 비극성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생활하다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소금 밀수에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남정네들과 함께 소금 두 마를 머리에 이고 물을 건너는 또 장면이 눈에 시리게 선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자식 가르친다고 머리에 물건을 이고 여기저기 행상을 하셨던 그 기억이 나서 눈물 겹기도 하네요. 이 소금을 이고 봉엄 엄마가 물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마와 등허리에서는 땀이 낙수처럼 흘러서 발밑까지 내려왔다. 땀에 젖은 고무신은 왜 그리도 미끄러운지 걸핏하면 그는 쓰러지려 하였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 벌써 앞에 신발 소리는 퍽이나 멀어졌다. 그는 기가 나서 따라오면 숨이 콱콱 막히고 옆구리까지 결린다. 두 마리나 일 것을 그만 쏟아버릴까. 어쩐 후
소금자루를 어루만지면서도 그는 차마 그리하지는 못하였다. 어느덧 강물 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그들은 이 강물 소리만 들어도 한결 답답한 속이 좀 풀리는 듯하였다. 강가에 가면 이 소금찜을 벗어놓고 잠시라도 쉴 것이며 물이라도 실컷 마실 것 등을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강 저편에 무엇이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강물 소리를 따라 높아간다. 봉념의 어머니는 시원한 강물 소리조차 아픔으로 변하여 그의 고막을 바늘 끝으로 콕콕 찌르는 듯이 모양대로 조금만 더 가면 기진하여 죽을 것 같았다. 마침 앞에 사내가 우뚝 섬으로 그도 따라섰다. 바람이 무섭게 지나친 후에 어디선가 벌레 울음소리가 물결을 따라 들렸다. 끼잉 하고 앞에 사내가 앉는 모양이다. 그도 털썩하고 소금자루를 내려놓으며 쓰러졌다. 그리고 얼른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바늘로 버티어 있는 듯한 눈을 억지로 감았다. 그러면서도 앞에 사내들이 참말로 다들 앉았는가 나만 이렇게 쓰러졌는가 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네, 그 무거운 소금을 이고 사내들과 함께 물을 건너는 정말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당시 소금이나 담배는 전매했잖아요, 국가에서. 소금을 몰래 이게 반입하면은 죄가 됐던 모양이죠, 이 만주 지역에서도. 그런데 이 순사에게 들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공급한 소금이 아니라 사적으로 입수한 소금이라 하여 박탈하면서 처벌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봉염이 엄마 앞에 떠오르는 게 앞에서 잠깐 만났던 공산당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데요. 약자들의 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이게 의식의 각성 과정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 소설의 결말 부분에 있는 구절은 발표 당시에 총독부의 검열에 의해 삭제됐던 겁니다. 네, 이 삭제된 부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총독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온한이었다는 얘기겠죠. 이 삭제된 부분을 동국대학교 한만수 교수가 국과수에 의뢰를 해서 복원을 했습니다. 이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걸 텍스트 비평이라 하는데 네. 그 텍스트 비평 그 역사에서도 아주 손꼽힐 만한 업적으로 꼽힙니다. 발표 당시에 붓으로 시커멓게 삭제됐던 부분을 복원해냈다는 것. 그건 대단한 의미가 있죠. 예. 이 중요한 작품의 결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당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강경이라는 걸출한 작가의 사상적 지향점은 어디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삭제한 부분을 복원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순사는 그의 눈치를 채고 이것이 관염이 아닌 것을 곧 알았다. 근데 관염은 관에서 공급한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소리치며 그의 손을 잡아 낚아챘다. 벼랑간 그의 몸은 화끈 달며 어젯밤 산마루에서 무심히 아니 얇게 들었던 그들의 말이 퍼뜩 떠오른다. 당신네들은 우리의 동무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당신네들이 합심하는 데서만이 우리들의 적인 돈 많은 놈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어지던 그 말. 그는 가슴이 으적하였다. 소금자루를 뺏지 않았던 그들이었다. 그들이 지금 곁에 있으면 자기를 도와 싸울 것 같다. 아니 꼭 싸워줄 것이고 소중한 내 소금을 빼앗은 것은 돈 많은 놈이었구나. 그는 부지중에 이렇게 고함쳤다. 이때까지 참고 눌렀던 불평이 불길같이 솟아올랐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서 그는 봉염 엄마를 얘기합니다. 이 식민지 시대의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잘 보여주는 이 소금의 결말이 공산주의에 대한 동족으로 끝난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죠. 분단 때문에 이런 그 식민지 시대 사회주의 운동사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제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 사회주의에서는 뭐 소련이나 북한이나 뭐 다른 사례를 들면서 현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식민지 시대의 저항의 주력은 크게 보면 사회주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민족주의 세력이 있었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이 사회주의 세력을 온전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죠. 물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예. 교과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늘 언급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저항을 하나의 저항의 정통으로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맞죠.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그 핵심적인 세력이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의 저항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그 딜레마 또는 그 절름발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강경의 소금이라는 작품을 읽으시면서 식민지 시대 우리 하층민들의 고통을 사회주의적 이념으로 어떻게 승화해냈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의미의 사회주의는 어떻게 재발견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종북 적발이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 좋습니다. 사회주의의 원형이 그런 겁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마디 언급하자면은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라면은 이른바 65세 이상 무임승차 다 없애야 됩니다. 약탈적 자본주의의 근간은 인간은 이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고 경쟁에서 패배한 자들은 다 먹지도 말고 그냥 죽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의 건강보험부터 다양한 사회보장 시스템들이 사회주의 이념의 탯줄을 대고 있다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조금 더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들을 구축하는데 그 이념적 자원들을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증평 모녀 사건과 함께 강경의 뛰어난 단편소설 소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먹고 살기 위해서 국경을 오가며 소금 밀수를 했고 그 길에서 만나게 된 항일 유격대와 소금을 빼앗고 잡아가는 순사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적이 정말 누구인가를 벌떡 일어나면서 깨닫는다. 네, 황석영 선생이 강경의 소금을 이렇게 평가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공산당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항일 유격대로 하는 게 맞겠죠. 예, 예. 얼마 전에 그 강산혜 씨가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으로 시작하는 라구요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또 이목을 모았는데 역시 두만강 푸른 물에 그리운 내님의 이야기 강경애의 소금 오늘 정선태 교수님께 소개받았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폴 앤 메리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가 한없이 가벼운 시사 예능 이대로면 독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한국일보는 SBS 시사 예능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예로 들며 시사 프로그램의 예능화를 우려했습니다. 시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극적인 표현과 막말 그리고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도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은 한국일보의 보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어젯밤 10시까지 모두 2,367분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92% 거의 모든 시민들은 시사 프로그램의 예능화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의 예능화는 위험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시민은 8%로 나타났네요.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이 여러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윤님, 지상파의 시사 예능 프로그램들이 낙곰새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한없이 무거운 종이신문보다 훨씬 낫습니다. 빨간 화살님, 한국일보 너나 잘하시길.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EPL 타임 안철수입니다. 텀블러 그리고 보틀 사은품이나 단체 행사 선물로 많이 주시지요. 하지만 깨지거나 물이 새면 아 실망입니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까? 내 PR은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는 판촉물 전문 쇼핑몰입니다. 봄에 나들이 많이 하시고 행사 많이 하시지요. 기왕이면 우리 편 내 PR, 내 PR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내 PR은 바른미래당 편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편 아니네요. 아빠, 내 PR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사용 후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박모 씨 사연입니다. 약 3개월 전부터 사용 중입니다. 사실상 5kg이 감량됐습니다. 아침에만 사실상 우유에 타서 먹고 있는데 사실상 운동으로는 한계를 느끼던 체중 감량 역시 그린 스무디 효과가 사실상 확실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사실상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 PPL 시간 2건이에요. 술친굼 후기 이거 읽어볼게요. 이젠 회식자리나 친구들 모임에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술친굼만 잘 챙기면 든든하거든요. 어제도 그 달리기 전에 한포했더니 오늘 무지 편안함을 느낍니다. 술친굼 파이팅! 재용아, 앞으로는 우리 삼성 노동자들, 아니 머슴들한테 줘라. 그래야 다음날 쌩쌩하게 일하지. 근데 그 노조 가입한 애들한테는 주지 마. 그거 먹고 말짱한 정신에 투쟁하면 어쩌니. 자, 말 잘 듣는 근로자에게만 드리는 술친굼 포털에서 술친굼. 그 PPL 시간 김종인이라고 봐요. 미공 대장사랑. 그 이모씨 사용 후기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소년간 설사를 하고 있는 남동생 때문에 주문했다고 봐요. 여기저기 병원에 가봐도 추워도 차도가 없어서 어찌할까. 그래서 대책을 만들었는데 미궁 대장사랑 주문. 그 이걸 먹였더니 똥이 대책 없이 나온다고 보는 거지. 1522-8972, 1522-8972 검색창에서는 미궁 대장사랑이라고 봐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물건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무니칸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무니칸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무니칸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무니칸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무니칸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 빠져.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긋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돌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 브리핑, 어제 뉴스특기 능력평가 코너가 하루 쉬어갔죠.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갤락티카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제에서 만든 강릉두부 도넛 보내드립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페이스북글을 소개합니다. 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도 험한 말을 해대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줄 알았다. 피감기관 돈 받고 혼자 여비서와 해외 출장 갔다고 하며 방방 뜨기에 피감기관이 은행이나 어디 보험사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네. 참 할 말이 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해외 출장 가면서 여행 목적지, 현지 섭외, 미팅 주선을 직접 의원실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으면 나와보시라. 영어 좀 한다는 영어권에 직접 살면서 공부했던 의원들 아니면 거의 없다. 당신들 다 출장 가면서 현지 대사관, 은행, 코트라 직원들이 모셔가고 태워가고 밥 먹여주고 사람 만나게 해줬잖아. 김성태 원내대표는 혼자 갔겠나? 막 혼자 그냥 의원실에서 알아서 혼자의 역량으로 섭외해서 밖에 나가서 높은 인사들 막 만나고 그랬어?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도 곧 올라옵니다.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